자, 홍천의 팀과 조선대의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자, 홍천의 약간 좀 손 동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몸싸움이 거칠게 이어지면서 골 및 전상용 어렵게 그리고 엔드원 가져옵니다. 네. 박래원의 백 동작. 박래원 슛이 아까보다는 안 들어가네요. 네. 어렵게 왼손. 아. 그리고 전상용. 전상용 힘으로 이겨냅니다. 네. 지금 팝샷과 가져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안일했죠. 네, 그냥 곽기훈의 패스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전상용 지금 뭐 승부를 알 수 없습니다. 네, 곽기훈이 하고 듭니다. 오른손 들어갑니다. 상당히 뭐 현명한 거죠. 네. 네, 그렇죠. 저렇게 들어가면 막기 힘듭니다. 네, 자, 네. 최재훈 선수 돋보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점수차가 조금씩 벌어집니다. 넉점차 전상용. 아, 네. 조선대는 이 전상용을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참, 굉장히. 자, 박래훈이 외곽으로 빼줍니다. 자, 그리고 남궁준수 서대서. 아, 근데 이번 경기 굉장히 재밌는데요. 네. 뭔가 관전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박래훈 코트도 평소에 코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한쪽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가져왔습니다. 네. 거의 뭐 지금 게임은 조선대학교가 네. 힘들어졌습니다. 네. 자, 사이트 성공하면서 양팀의 경기 종료됩니다. 네. 홍천의 핀과 조선대의 경기 21-14 전상용 선수의 캐리력과 함께 네. 홍천의 핀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상당히 재밌는 경기였죠. 네, 재밌었습니다.